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소문났는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만약에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교회인지는 영설기 쓰는 거 보고 아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소문난 거 보고 아는 겁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야.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우리들끼리 야,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 하나는 최고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니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가장 놀라운 특징이 사랑인 것, 그리고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나야 진짜 교회인 것,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양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아야 주님이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자꾸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지 아닌 경우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세우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랑의 기준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어떤 관계인데요?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 관계, 죄 때문에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친한 거하고 달라요. 아우,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만나서 인사하는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수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인 것은 여러분이 원수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닙니다. 못 들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다녔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요 순간도 녹음되고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참 두려운 것이 어떻게 원수도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파라과이에 가 계시는 임동수 목사님, 그분이 쓰신 영성일기를 읽다가 참 선교사님 많이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는 경찰서장이 그냥 경장을 서 있는 말단 순경까지 다 데리고 이 선교센터로 그냥 쳐들어 들어오셨어요. 이유는 그 나무를 많이 창고에다가 모아두고 있다고,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가지고 있다고 누가 밀고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건 다 합법적으로 산 거예요. 예배당을 계속 지어야 하니까. 지금 파라과이에 엄청난 예배당 건축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난번에 가서 한 달 동안 건축도 같이 섬겼죠. 조금도 불법하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목재소에서 나무를 구입해서 나무를 말리고 좋은 나무가 상태가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서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들이닥친 겁니다. 그리고는 무조건 감옥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런 많은 나무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 정당하게 구입한 것이라 모든 그 영수증 처리한 거 구입한 거 다 제시해줘도 막무가내. 파라과이의 사역자들이 다 와서 이게 지금 우리 파라과이의 알코올 중독자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지역지역마다 예배당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모르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들은 척 많죠. 당신들 감옥에 집어넣겠다. 불법을 행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진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온 게 아니고 왜 돈을 안 바쳤냐. 왜 우리한테 이렇게 뭔가 돈을 주는 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게 늘 관행처럼 되는 일이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죠. 나중에는 그 목재값의 반을 바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감옥에 차라리 가겠다. 그러니까 그 파라과이 현지 사역자들이 그 경찰서장 붙잡고 나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바람에 그러면 만불만 내라. 미화 만 달러만 내라. 그렇게 이제 조절이 됐어요. 그러나 만 달러 낼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차라리 정말 그럴 거면 우리 그냥 감옥 가겠다. 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한동안 실랑이 하다가 3,000불로 줄었어요. 그래서 3,000불 그냥 내는 걸로 하고 없던 일로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엄청 힘들었대요. 뭐 당장 돈이 3,000불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저기에 수소문해서 3,000불을 겨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서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돈이 마련됐으니까 우리가 돈을 보내겠다고. 그런데 경찰서장의 휴대폰 이 발신음이 복음성가더라고요. 이 파라과이에는 어지간하면 복음성가를 이 전화 음으로 쓰질 않아요. 어지간한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면 얼마나 고백적인 크리스천 그 경찰서장이 아마 어느 교회에 아주 참 자랑스러운 무슨 집사나 장로쯤 됐던 모양이에요. 그 전화 벨을 듣고 무너졌어요. 임동수 교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이 목재를 나누라고 어깨는 통증이 너무너무 심한데 정말 비명소리가 나더래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주님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파라과이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서 심고 애쓰고 정말 몸이 망가져라고 그렇게 헌신하고 한국 교회들이 곳곳에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럼에도 주님은 사랑하라는. 그래서 파라과이 우리 임동성 교사님이 그럼에도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안에 채울 수가 없어 주님의 이름을 눈물로 부릅니다. 일기 마지막에 그렇게 쓰였어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말이 쉬운 거지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원수도 사랑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라면 우리는 구원 받기 그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없는 기독교인이 돼요. 사랑이 없는 기독교인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왜? 자기도 구원 못 받고 남도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야만 이게 맞아요. 사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듣기에 따라서는 좀 독선적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다른 종교는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복음을 핍박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우선. 그런데 우리 안에 명확한 복음은 전하면서도 우리 안에 정말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그러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도 마음을 열고 주께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러면 내 자식조차도 전도가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엄마 아빠는 예수를 믿고 믿어도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자식이 다 알죠.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건 자식의 마음에 복음의 문을 완전히 그냥 못질해 놓은 겁니다. 전도도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는데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다 가짜더라. 정말 무섭잖아요. 요한 사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사랑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에 대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힘들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4장 11절에 가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여러분 마음에 야 그러면 나는 뭐냐? 나 예수 믿었는데 사랑으로 소문나진 않았어요. 도무지 원수도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왜 이런 상태에 빠지냐면 사랑을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막 절망감이 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 힘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이렇게 가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성령의 역사를 앞으로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실 것이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해주실 것이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여라가 아니고 사랑하게 될 거라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실 테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 말은 모든 열매 중에 대표라는 뜻이고 모든 열매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의미는 사랑은 그냥 되어지게 된다는 성령께서 그렇게 맺어주시게 되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아 원수도 사랑하라. 아우 나는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할지 모르겠어. 나는 그럴 능력과 자신도 없어.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구나. 원수도 사랑하게 되겠구나. 자기 자신은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원수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어떻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기적이 내게 일어날까? 이런 설렘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여도 사랑이 안 되시는 분, 그런 분들은 간증 준비하세요. 네. 안 된다는 걸 정확히 쓰시고, 네. 오늘도, 영성일기에 나는 도무지 사랑이 안 된다. 나는 정말 사랑이 없어. 이렇게 정확히 쓰세요. 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러면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강단에 올라오셔서 간증하시게 될 날이 오실 거예요. 나는 정말 목사님, 저는 지금 저는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가족들 안에도 교우들 사이에도 나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제게 쪽지 주세요. 간증 순서 넣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간증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겠어요. 그렇죠? 이게 약속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뜻은 우리 보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가만히 있어도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믿었고, 아, 주님이 나를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러면 주님 빨리 해보세요. 아, 이렇게 해서 기다려도 언젠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성령께서 맺어주신다고 해서 그래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도 바로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는 뭐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사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1만 달란트면 5조 6조에 해당되는 돈, 100 데나리온은 1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 아니, 세상에 5조 6조의 탕감 받은 자가 어떻게 1천만 원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남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그 복음기도신학연구소의 유영기 교수님이 그런 설명을 하셨어요. 이 비유를 가만히 읽어보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다음에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넣기 그 사이가 얼만큼 시간이 걸렸는지는 성경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날로 그랬다면 이건 정말 사람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1만 달란트 탕감 받고 그 다음날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한 달? 그래도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말이 돼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게 엄청 감격스러워도 그게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30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의 감동 다 사그러지고 그때 누가 나한테 천만 원 빚진 거 안 갚는다고 막 화가 불같이 일어나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 데나리온 빚진 자 감옥에 집어넣은 거 우리 자신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성령 받았을 때 여러분 중에는 정말 춤을 추면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만 하며 살리라 이렇게 결단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도 한두 분이 아니실 거예요. 주님, 제가 주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네,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는데 내 재산 다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각오하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감동이 계속 갑니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그 은혜와 감동이 싹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만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참 안타깝지만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 설교하는 목사도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설교하는 목사도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고 사랑되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알고 늘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고 성령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 살 수 있을 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교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면 우리가 성령님과 온전히 사는, 함께 사는 것이 되어야 비로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 이제 버려야 돼요. 우리가 다 나름대로 사랑합니다. 문제는 내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거하고 내 방식으로 그냥 사랑하는 거하고, 나도 사랑해요.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나도 교인들 사랑하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켄 가이어가 쓴 묵상하는 삶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랍비가 서재에 앉아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제자입니다.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너무 그 스승이 고마워서 사랑을 고백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책을 내려놓고 안경 너머로 그 제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물었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뭔지 아니? 제자가 갑자기 어리둥절해졌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랍비가 다시 물었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거,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뭔지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냐. 제가 이 켄 가이어의 이 책을 읽고 제 가슴이 이렇게 누가 탁 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실제로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사랑이 뭐지요? 그 사람이 뭘 아파하는지를 그 정도는 알아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은 해놓고 그 사람이 뭘 아파하는지도 모른다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죠. 아, 내가 얼마나 엉터리 같지 그동안에 사랑한다고 생각했나.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 사람은 전혀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방식으로 하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그래서 그냥 잡잖아요. 공부를 시키는. 학원 보내고 과외 시키고 사랑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과외비 벌어야 되니까 또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애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다 사랑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애들은 망가지는 거죠.
이 기가 막힌 현실. 어떤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에게 끊임없이 의심해요. 의처증이라 그러죠. 아, 정도가 너무 심한 정도로 아내를 의심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랑해서 그렇다. 자기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대. 차라리 사랑을 하지 말지. 그렇게 그냥 아내를 그냥 잡을 거면. 그게 우리 방식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 정말 상대방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복이 되는 그런 사랑을 줄 수 있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무리 알아도 저절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열매의 사랑은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의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만큼 용서하셨어요? 기억도 안 나요. 하도 많이 해서. 그 정도로 우리는 용서의 능력이 있다고요. 용서를 하고도 내가 얼만큼 용서했는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식 길러보면, 아,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있구나. 용서의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가족들은요, 가족 아닌 사람들과 생각하는 마음이 벌써 달라요. 허물이 있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사이에도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라 그러기도 하죠. 그러나 일단 가족 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딱 나가보면 내 가족 이야기는 탁 감춰요. 뭐 무슨 허물이 있고 뭐 잘못이 있고 그래도 남한테는 절대로 이야기 안 해요. 근데 남의 이야기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한 걸 이렇게 보았다면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술술 나와요. 누구랑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은 이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고 아우 너무 실망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몰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 가족은 일단 딱 감싸요. 벌써 마음이 달라요. 우리 안에 얼마든지 용서하고 숨겨주고 붙들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문제는 눈이 안 뜨인 거예요. 내 가족, 육신의 내 가족, 영적으로 하나님의 같은 가족, 이 구분이 성령의 역사로 극복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아주 간단해요. 사람 보는 눈을 내 가족 보듯이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족에게 하는 것처럼. 내 아이에게, 내 가족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내 마음처럼 교우들을 그렇게 품게 돼요. 눈이 열리게 됐으니까. 성령께서 해주시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 눈이 그렇게 확 열립니다. 사실 우리 본성은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정말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본능적으로 내게 뭔가 거부감을 주는 사람들 이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거리를 두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깨우쳐주세요. 내게 가시 같은 사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제가 공개적으로 매일 이렇게 컬럼을 쓰다 보니까 예상치 않았던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우선 때때로 아주 무례한 사람들이 좀 비난하는 댓글을 이렇게 막 달아요. 특히 뭐 어떤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정말 곤혹스러울 정도로 그냥 댓글이 막 달립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엄청 상해요. 그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살았는데, 아, 이거 영성이 컬럼 쓰는 바람에
말할 수 없는 비난, 모욕적인 말, 그런 말들을 그렇게 댓글을 달리는 것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속상한 일이죠. 내가 왜 이걸 해가지고 이런 말을 들어? 그냥 우리 교우들 얼마나 저를 다 좋아해 주세요. 허물이 많아도 말 안 하고 얼마나 다 좋아해 주세요. 아, 우리 교우들하고만 목회하면 되지. 뭘 굳이 이렇게 컬럼을 공개해서 이런 말을 내가 듣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일이 주는 유익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 어느 한쪽으로 생각이 치우치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느 단편적인 진리만 반영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숙함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그런 비난성 댓글을 통하여 다시 생각해보고 또 돌아보고 내 글을 다시 점검해보고 말도 안 되는 좀 거칠고 무리한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아, 왜 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할까?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반응할까? 그러면서 비로소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글이 없었다면 저 자신의 발전도 없었죠. 아,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귀해요.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제가 아유 기분 나빠서 나 안 해 그리고 컬럼을 그냥 쓰기를 중단했다면 그러면 잠깐은 제가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진보가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교제를 할 때 분명하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에게 아주 잘해주는 사람 너무 귀하죠.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엮이기가 정말 싫은데 이상하게 같이 엮였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과 왜 나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어떤 성품, 생각, 믿음을 주님께서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꼭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가시처럼 느껴질수록 사실은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6세기 켈트 성인의 이야기인 그 브렌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설, 프레드릭 부크너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주인공인 이 브렌단이 굉장히 성격이 강한 분이에요. 리더십도 강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리고 마음이 안 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폭언을 퍼붓는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밑에서 지도 아래에 있는 어느 젊은 사제가 이 브랜던의 이 불같은 성질을 못 이겨서 그만 비참한 죽음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게 이 브렌단에게 엄청난 충격이 돼요. 나로 인해서 그 젊은 사제가 죽었다. 그래서 그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항해를 나갑니다.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갖추려고. 그 옛날에 그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간다는 것은 대단한 고역이죠. 근데 그 고행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한 사람, 자기를 도와주는 한 사람의 사제를 데리고 가는데 누구를 택하냐면 말로라고 하는 사람을 택합니다. 이 말로라는 사람은 그 수도 공동체 안에 가장 성격이 나쁜 아주 비열하고 심보가 고약한 그런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왕 데려갈 거면 말 잘 듣고 순종적이고 참 착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을 데려가지 왜 말로 같은 사제를 데려가려고 그러나? 그 말로는 브렌단과 함께 항해를 하면서 그 자기 성질대로 해요. 이 브렌단이 뭘 잘못하면 막 깔깔대고 비웃습니다. 그냥 있는 거 막 들춰내요. 비위 거슬리는 말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고통을 주어요. 근데 브렌단이 그 말로 사제에게
항상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의 기도를 받아요. 브렌단이 왜 그렇게 했는가? 자기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진짜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고행의 항해를 떠나게 될 때에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데려가야 될 사람은 성질 고약한 사제를 데려가야 되구나. 내가 그를 끝까지 귀하게 여기고 그 밑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 죄를 그 앞에 고백하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을 귀담아 듣고 그러려면 그런 사람이 내게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로를 택하여 갔다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성숙할 수는 없어도 일부러 말이에요. 내게 가시 같은 사람을 내가 택하는 이런 일까지는 우리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은 환영해야죠. 아멘입니까? 네. 내가 택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내게는 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사람을 판단해야 됩니다. 싫다 좋다 금방 반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사람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세요. 우리가 힘든 것은 뭐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말도 안 되게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도 어렵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겪는 고통이 상당히 큽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제 교사 모집 광고를 합니다만 교사 헌신하고 난 다음에 어찌나 그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이 있나. 하여튼 성경 가르칠 수가 없어 그 애 때문에. 10대 애들은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혼자서 그냥 세상 고민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여튼 주워 패고 싶어요 진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잘 왔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너처럼 믿음 좋은 애 처음 봤다 그러고 이러면서 끌어안아주잖아. 속 뒤집어지는 일이 많아요. 성질이 좀 이상한 교인도 항상 있어요. 속히 하다 보면 자기만 혼자서 말 다 해요. 그리고 남이 조금 말하려고 그러면 잔소리가 많다 그러고 자기를 모르고 남 그렇게 흉보고. 물론 뭐 교인들 이야기할 것도 아니에요. 설교도 제대로 못하면서 길게 하는 목사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 속 뒤집어지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아셔야 돼요. 그 사람 안에도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겪어가면서 견뎌가면서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 안에 오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어요. 그 점을 우리가 보고 나면 그 눈이 진짜 뜨이고 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한 문제들 가지고서 내가 반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세워가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싫다, 잘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도에 이재수 선교사님 파송 가실 때 그때 파송 예배 드릴 때 본인이 고백하신 겁니다. 인도로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제게 강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제 선교사로 가야 돼요. 약해가지고는 어떻게 선교사 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너무 두렵기도 합니다. 솔직히 자신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교사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함에 대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아가서 8장 6절 말씀. 그때 이재수 선교사님 마음에
아, 내가 그토록 구하는 이 강함이 사랑을 말하는 거구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래서 눈이 확 열렸어요. 아, 내가 정말 강한 선교사가 된다는 이야기는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 사랑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사랑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충분하구나.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세요. 그럼 충분하구나. 그리고 인도 선교사로 갈 담대함을 가지셨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고백하시는 것을 듣고 참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미 여러분은 사랑으로 소문날 사람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계속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계세요.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해주시겠다. 너 나만 바라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정말 믿어. 넌 내 나만 의지하고 나에게만 순종해봐.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런 열매가 너에게 맺히게 될 거야.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게 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